미리 한번 볼까 이거 어떻게 될지. 결과예요. 도망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참으면 돼요? 그럼요. 리딩 이런 거라도 없구나. 카메라는 뭐 어디 보면 보고 싶은 거 봐요. 그냥. 온다고 했어요? 게스트? 아니요. 아예 그럼 몰라요. 이미 시켰어요. 이제 슬슬 올 때 됐죠? 네. 저는 지금 몰래 숨어있습니다. 게스트와 맞출 수 있을지. 왜 두 개야 게스트 오는데? 아는 거예요? 은광이 형이 올 걸 알아요. 저번에 팔로 갈렸잖아요, 은광이 형한테. 나 이거 다음 주에 촬영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엊그제 만났어요. 저희 방판도 어떻게 됐어요 하는데 갑자기 버벅거리면서 그냥 그 컴백 전에 할 것 같은데? 이러는데 직감했어. 다시 만나고 싶었구나. 여보세요? 영원빈아. 은광이 형. 아, 자다 일어났구나. 지금 나왔어. 나 좀 이따 전화할게. 왜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하지? 혹시 은광이 형. 나 일찍 왔어? 힘들다. 오늘 좀 쉬자. 은광이 형이 해주겠죠. 여보세요? 현빈아. 너 언제 숨었어? 야, 이 멍청아, 너는 저기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 아까부터 이게 더 놀라워, 진짜. 이게 더 놀라워.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세요? 난 승리부대.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이게 뭐야? 오늘 저희가 북퍼퓸이라는 제품을 판매를 요청을 드릴 건데 책을 읽을 때 여기다 뿌려놓고 읽으면 읽으시는 동안 향을 느끼면서 근데 그거 네. 죄송한데요. 혹시 몽골레 파스타 하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몽골레 파스타. 죄송합니다. 불편한 걸 시켜.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분의 시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책과는 거리가 멀어서. 저는 좀 가깝긴 해요. 영감이 떠올라서 시가 바로 튀어나와요. 읊어 줘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가사잖아, 이 자식아. 이쪽이 가사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을 좋아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숫가에서 밤하늘에 별을 세는 청년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만든 향수입니다. 맡아보시면 되게 시원하면서도 시원해요. 네. 하나다운 이대용 게 빨간 머리엔. 이게 진짜 은은해요. 달달한데? 완전 대비되네요. 완전 다르네. 어린 시절 힘듦을 겪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로 그려지거든요. 많이 뿌리시면 나중에 힘드실 텐데. 살갗 냄새 맡아봐요 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N사가 원래 쓰던 향수다. 그렇게 파는 건 어때요? 실존 인물이 아니어서. 많이 좀 덧대에서 팔긴 하거든요. 돌 팔고 약간 성인용품 팔다가 갑자기 좀... 성인용품 팔았어? 날씨가 너무 좋은데? 보통 몇 개 팔아요? 많이 팔면 80만 원. 우와! 진짜로. 근데 여기 홍대에 유명한 타로 봐주는 데 있는데. 엄청 많다, 타로. 가서 그냥 방판단에 운세로 좀 보고 가자. 재밌겠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문 판매단의 운세가 어떨지. 우선 세지 한 번 봐주실래요? 재밌고 신나게 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 그래요? 계속 이제 인기가 있나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누워 계셔. 생각한 것보다 저조하다. 네, 저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도박인데? 모아있는 도예요. 잘 되면 대박이고 아니면 쪽박입니다. 처음 온 신입 사원이거든요. 네, 처음 되는 건가? 네, 그게 그것도 가장 중요해요. 대박입니다. 10분 들어와가지고 많이 올라가요. 와서 한 게 없는데 좋다, 운세는. 흔한 신분이 있어요. 그나마 여기 3명 중에서 굳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다. 한 장씩 봐요. 감이 좋다. 나는 딱 여기에 꽂혔어. 좋은 것 같아.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는 거기 때문에 오래 둘수록 이분한테는 괜찮고. 여기 좋아요. 근데 자기 다른 게 또 있어, 일이? 네. 뭐 새로운 프로를 맡아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그쪽으로 가잖아. 다른 종류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치중하고 더 싶어 하는데. 아니에요. 공백기 때 할 거 없으니까 저희 가고 있는 거. 뭔 소리예요? 저 방판단이 제일 먼저예요. 여기는
계속 이어져 있죠. 근데 가위가 있단 말이야.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네,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쉽게는 자르지 못하고 있어. 생각만 하고 있지. 미래 한번 볼까요? 미래? 어떻게 될지. 하나 뽑아보세요. 이게 뭐라 이렇게 신중하니? 미래, 이게 결과예요. 두 분. 도망간다. 하루 보니까 좀 기운이 나네. 너만 나, 너만. 난 기운 안 나. 아, 여기 테라스 좋다. 여기 외국인 분들이 많네. 저분들한테 팔까요? 가나다 한국어 학원. 아, 약간 진짜 오늘 책 팔, 책 파니까 언어 이런 데 관련된. 누가 이게 영어 좀 하니? 어,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 No thanks는 거의 내 수준인데. 어떤 외국 분들이 계실까? 궁금하다. 제가. 여기 많다. 여기 들어갈게요. 수업풀이잖아.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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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분이세요? 아, 영국 사람. 영국. 일본 사람. 아, 일본 분이. 아, 살고 계시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거예요? 한 번 더 주세요. 아,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계신 거가 맞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한국에 living 살아요. In Seoul, right? Yeah, yeah, Seoul. Yeah. 강산에서. 같이 와서 살고 있어요. 고고와 초등학교 3년생から 중학교 1년생まで 예운데 지내고 있어요. 달라 보이는데? 한국말로 된 책 읽어봤어요. 한국말 책.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2014년 대로부터. 잘 읽으시는데? 한국말 잘 볼 줄 아시는데? 윤동주 시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시인분의 시집.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려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니? 혹시 빨간머리인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어? 이거 일본! 일본! 요거랑 이 퍼퓸이랑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세트. 다른, another 다른. 퍼퓸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 거기에다가 퍼퓸을 뿌리고 읽으면 오디처럼. 아.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정막하게 하다. 이 책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향수만 파는 게 아니니까. 책 좋아해요? 네, 좋아요. 형수야, 어떤 거? 소설? 소설? 해리포터. 캐나다 해리포터. 19,800원, 29,800원. 현금 없어요. 카드 가능해. 월급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괜찮으실까요? 다음에. 아, 망했어. 어디 가야 되나? 일단 한번 먹으면서. 저희 브런치 카페나 갈래? 괜찮은 것 같아요. 책 읽기 좋잖아요. 혹시 책 좋아하세요? 평소에 책 읽으시나요? 아, 그럼요. 원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건축회사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랑 시 읽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윤동주 시인님과 애매해야 되는 아니야. 아, 아니요. 절대. 국화품이라고 해서요. 같이 기억하라고. 네. 어, 맞아요. 냄새 맡아보시죠. 뿌려놔가지고. 빨간 머리 앤도 있어요. 향수를 여기다 뿌려서 구입하겠습니다. 사놓고 집에서 또 그냥 뭐 머리맡에다 던져놓고 후기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알려주시겠다. 영화 아, 네. 하나 주세요.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우선 앉아서 가격이나 좀 보자. 최씨. 누나 혹시 시 좋아해요? 누나 나랑 시 한 편 콜? 우리가 이제 갈 장소가 없으니까 지인을 풀 수밖에 없다. 지인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어. 뭐해, 봄이야. 아, 수업이야, 수업. 아, 끊어. 야. 아, 형아, 뭐해? 나 끊고 있어요, 왜요? 방판 다니라고. 아, 안 사요. 누구 있나 보자. 오스틴 강우 형 어때요? 경리 누나, 이수혁 형, 산들이 형, 준영 형 아니면 세모치리 형. 형 형도 한번 전화해볼게요. 와, 신기하다. 은지원 형 어때요? 네가 해봐라, 나는 자신이 없다. 우연 설명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시 한 편 콜? 지금 고객님께서. 안녕하세요, 배고프다. 식사 맛있게 합쇼! 군대 아니야? 어, 맞아요. 아직도 다 났다 말겠으니? 근데 식사할 땐 이렇게 많이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너 좀 패턴 바뀌었니? 바로 바뀌었어. 바로 바뀌었어. 너무 맛있어.
황소연 씨 맞죠? 잭스키스. 네네네. 안녕하세요. 씨 이거세요? 씨 좋아요. 윤동주 씨는 아시죠? 서 씨. 오. 윤동주 문학관도 갔다 왔어요. 무조건 필요하신 네. 분이야. 저희가 시집과 향수 이렇게 세트로 회계다 뿌리고 보디처럼 상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 요즘 트렌디하게 나온 거라 향수 한번 맡아보고 싶어요. 윤동주 씨 읽으면서 같이 보면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만나? 어플. 좋다. 요새 어떻게 어플로 만나? 요즘은 그 트렌드예요. 전혀 그런 어플이 없어.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많이 만나요. 그래. 너 없이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윤광 씨 한번 갈래요? 테이블이요? 어디로? 힘들면 SOS처럼 바로 갈게.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안 해보면 못해 저거. 저거 괜히 남 식사하고 계시는 자리 피해 끼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저 식사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식사 중이세요? 네. 죄송스러운데. 아 이거 앉아도 될까요? 네. 아,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셨어요? 친구고요. 지금 갑자기 나온 거예요. 제가 낄낄. 사실 오늘 저 이거 있는데? 이 똑같은 책이 있어요? 네, 네.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여행 다니는 건데 보통 여행 가서 햇빛 쫙 받으면서 호박 드셔. 잘못 잡으시게 저희가 책을 다 안 좋아해서. 아니면 향수를 좋아해도 되는데 향수를 안 좋아하는. 냄새 싫어해요. 나 오늘 빠르게 지친 것 같은데. 텐션 금방 떨어지네. 이런 방송이 되게 치열한데요. 저희 갈까요? 샵 갈까요? 여러분 진짜 길거리? 어? 어? 누구 보고 놀란 거예요? 은광이요? 혹시 책 읽으세요? 네. 책 읽어요? 책 읽는다는데? 책 읽는데 왜 그래? 그럼 가도 돼요? 반갑습니다. 아, 일단 반갑습니다. 비투비에서 은광이랑 가는데 대학교 친구? 네. 아니. 언제 때? 아, 그것보다 그 밖에 친구. 뭐야? 너무 웃으시겠다. 너무 예뻐. 아침 책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네 윤동주 시인 책이랑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책에 어울리는 향수를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읽을 때 이제 4D 영화처럼. 오 그러면 윤동주 시인 제가 팬이라고 고입해주시는 건가? 아 아니에요. 아 그럼 안 돼요. 몰라요. 이런 게 좋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혼자 하니까 어렵죠. 근데 어려웠는데 의욕이 생기지? 네 사람 사는 얘기하고 하니까 재밌어요. 아, 나는 지금 파란색을 봤는데. 뭐야 49,080원. 많이 팔았어. 많이 팔았다. 은영 씨 어디 있었어요? 또 다른 나? 지쳐 보이는데. 텐션이 많이 떨어지고 피곤함이 많이 몰려오는 애더라고. 은영 씨 고정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난 좋아. 저도 좋죠. 근데 속마음이면 따로 하시죠.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신문, 별 하나의 어머니. 방문 판매단 마인드 컨트롤에 온 것을 환영해. 이건 네가 다음 영상을 누르기 위한 첫 걸음이야. 방문 판매단 다음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봐. 화면에 비친 현우 터진 널 봐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머금고 있어. 우리가 열심히 삽질하고 있는 걸 봐봐. 그리고 내쉬는 거야. 노잼이라 생각했던 건 예스잼이 돼 있고 예스잼이라 생각했던 건 개존잼이 돼 있어.